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볼까요? LS전선 아시아를 시작으로 태광과 한세실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롯데웰푸드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요. 반종민 소장의 픽은 QRT, 프론티어, AD테크놀로지, 솔리드, 아이센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10가지 종목, 눈에 띄는 종목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시청자분들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도 질문하셔도 되고, 관심이 생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실 테니까 많이 많이 참여하시면서 좋은 종목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첫 번째 종목, LS전선 아시아. LS전선 아시아. 우선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가는데도 LS전선 아시아는 좀 시장 대비해서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근데 뭐 안 좋은 것보다도 이제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3분기 실적이 이 발표된 이후에 어떤 그 매수세가 좀 강하게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3분기 지금 이제 영업이익은 111억으로 뭐 작년 대비해서는 18% 이상 오른 수치였지만, 순이익은 오히려 좀 12%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면서, 우선 그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낮아진 그런 모습으로 좀 가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이제 LS전선 아시아, 이제 말 그대 종목, 기업 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베트남과 미얀마 쪽을 기반으로 이 전력 케이블을 그 판매하는 그런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하지만은 이 베트남이나 미얀마 쪽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실적에 대해서 그나마 좀 영업이익이 선방한 것은 이 유럽 쪽으로의 초과학 전력선에 대한 유럽 수출 증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아시아에 기반을 둔다고 하더라도 해외 쪽에서 그러니까 이 선진국 중심으로 한 북미 그리고 유럽 쪽에서의 이 케이블에 대한 수요는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 좀 가는 게 좀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베트남 쪽은 내수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LSVINA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지금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모습은 좀 땡!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LS전선 아시아 시간 초과하셨지만 잘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QRT라는 기업이고요. QRT. 이 QRT는 그 반도체 신뢰성 평가 및 종합 분석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사실 인증과 관련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신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긴 한데요. 네. 동사의 경우에는 그 지난주에 AI 반도체 기업 그 리벨리온과 그 MOU를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뭐냐면, 리벨리온과 반도체 신뢰성과에 관련된 그 품질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 리벨리온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 리벨리온이 그 AI 반도체 쪽이기도 하지만은 기업 가치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5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6,700억 정도 되는데, 이 목표로 지금 시리즈 B에 대한 투자 유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해 한 920억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를 한 이후로부터 1년 4개월 만이거든요. 근데 당시 때 기업 가치가 한 3,500억인데 이번에 6,700억이면 결국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과 지금 QRT가 MOU이기는 하지만은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QRT는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통신 모듈 그 안테나 그 인패키지 테스트 장비를 독자 기술로 좀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내년 상반기 유력을 통해서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리벨리온과 관련된 이슈는 있긴 하지만은 앞으로 그 유력 공급사에 공급도 한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QRT 첫 번째 종목으로 반종민 소장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 두 번째 종목 알려주세요. 태광을 좀 말씀드릴 텐데, 어떤 뭐 피팅, 뭐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도 조선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네. 수주로 봤을 때도 내년에 대한 또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뭐 관임세나 이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도 이 태광만한 기회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3분기 때는 좀
아쉬웠죠. 약간의 수주액이 546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한 22% 떨어진 수치를 좀 보여주었는데, 근데 하지만은 수주액이 약간의 좀 일시적으로 둔화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뭐 S-Oil 쪽 그리고 모잠비크 쪽에서의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이 4분기로 이연됐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 수주액이 예상치가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4분기를 생각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중동 EMP 쪽에서의 수주까지 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후에 올해 4분기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 때의 이 태광에 대한 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잡히는 부분은 계속 이제 구간별로 틀릴 수 있겠지만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응하는 속도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아람코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투자가나 대형 투자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선 쪽, 그러니까 이 태광은 거의 이제 70% 조선 나오는데 관심이가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태광까지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두 번째는 뭔가요? 네, 그 퓨런티어고요. 퓨런티어. 이 퓨런티어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자율주행 센싱 쪽에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비 사업부에 대해서는 뭐 2015년부터 그 삼성전기의 A양과 그 세코니스 E양에 대한 전장 카메라 제조 라인에 대해서 장비 납품을 좀 시작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사실상 이외에도 LG 이노텍과도 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주가는 그렇게 뭐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에 따라 상반기 수주 잔고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그 계약적인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는 대략 한 6개월 내 매출로 바로 인식되는 쪽으로 많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동사의 경우에는 고객사와 연간 한 10건에서 20건의 그 신기종 센싱 카메라 샘플에 대해서 제작을 좀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뭐 지금이 아니다 하더라도 추후에는 계속 좀 지켜볼 수 있는 그 상황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전장용 매출이 2022년 한 110억가량이었다면은 반기 시점만 봤을 때 벌써 이제 한 170억 정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올해에도 계속 좀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게다가 그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계속 좀 더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도 접근하기는 좋기는 하지만 상단에 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또 조정이 됐을 때. 네. 알겠습니다. 퓨런티어까지 두 분이 두 개씩 종목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소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 바로 소개해 주세요. 한세실업을 말씀드릴 텐데요. 뭐 한세실업 뭐 주가 수준은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초부터 주가가 이 계단식으로 꾸준하게 좀 잘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좀 이 시장에서의 어떤 이 경기 민감주 대비해서 이제 한세실업은 의류 쪽에서의 OEM, ODM 업체인데 뭐 이거에 대한 영업이익률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꾸준하게 좀 우상향 추세를 좀 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어서 이 한세실업, 그러니까 어떤 경기와 무관하게 한세실업 종목만 놓고 봐서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이 2021년 6.4%, 작년에 8.1% 기록했죠. 올해 같은 경우는 8점 후반, 내년에는 9% 중반대까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부분이 이 미국 쪽에서 어떤 의류 쪽에서의 뭐 재고가 좀 감축되는 뭐 그런 부분으로 이 오더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갔지만은 네. 자체적인 노력을 자체적인 노력이 긍정적입니다. 한마디로 베트남 공장이나 이쪽에서의 스마트 팩토리처럼 이 자체 어떤 그 원가를 감소화시킬 수 있는 장비에 대한 효율성이 지금 발휘가 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CNT, 그러니까 2024년에 3공장을 가동하는 쪽으로 뭐 간다고 한다면은 원단 매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향후의 원가의 측면에서는 이 계속 마진구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세실업까지 세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 뭡니까? 네,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 이 AD 테크놀로지는 그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와 그 DSP 협력 관계를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좀 주문형 반도체 그러니까는 AS 그 IC라고 있는데 이것을 설계 그리고 판매하는 디자인하우스 사업을 좀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국내
그 디자인하우스 사업에 대해서는 해외 쪽보다는 그렇게 크게 많이 부각을 못 받고 있는데 추후에는 성장적인 부분들이 좀 상당하다 보니까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그 TSMC의 그 VCA로 좀 선정이 됐던 이력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와 그 협력 파트너 관계를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동사의 경우에는 그 3나노 공정 기반한 그 서버형 반도체 설계 프로젝트 계약을 해외 고객과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 고객과 관련된 이슈가 그렇게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나중에 추후에 살펴볼 필요는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 통신 쪽이나 결국 다른 차량용 쪽에 이쪽에서도 굉장히 수혜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와도 그 차세대 통신용 반도체 계약에 대해서 체결을 했던 이슈도 있지만은 그 보스 반도체와도 5나노 차량용 칩에 대한 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다양하게 좀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엔비디아의 ARM 방식의 기술을 활용한 CPU를 만든다는 소식 때문에 동사도 좀 부각이 됐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추세는 살아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땡! 좋습니다. AD 테크놀로지까지 함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소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한국 다이어앤 테크놀로지. 네. 3분기 실적 워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들어가도 나쁘지 않더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재작년 주가 수준이 5만 원 후반대이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력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이 3분기 이 실적 그러니까 숫자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리타이어에 대한 이 수요 부분이 계속 견고하다는 걸 한번 증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그리고 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한국 타이어가 이 고인체 그리고 이 얼 웨더 이 타이어에 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진이 많이 남는 쪽으로의 이 타이어에 대한 판매 부분도 지금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를 좀 이끌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 거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운임이나 원재료 가격도 안정화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수요 그리고 내적 그리고 이 매크로적인 이 3박자가 합쳐지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실적 발표된 이후에 다른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기업들은 주가가 시장 상황과 함께 제대로 상승세를 못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타이어가 어떤 수급적인 면에서 더 장점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지난주에 좋은 실적 발표하고 일단 분위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솔리드고요. 솔리드. 이 솔리드는 그 유무선 통신 장비 제조 업체기는 한데 사실상 모멘텀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기업의 자체에 대해서 모멘텀은 그 투자사 그 크립토랩이라고 있는데 양자 암호 기술을 좀 보유를 한 것이 좀 부각이 됐다 보니까 이 솔리드의 경우에는 뭐 5G, 6G 그리고 양자 암호에 따른 기술이 부각될 때마다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뭐 미국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5G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미국에 따른 기존에 나왔던 모멘텀이다 한다면 지금은 그 양자 암호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밀어붙이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이번 달에 그 영국 사절단에 대해서 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여기에서 영국에서도 양자 암호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부에서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향후 그 6G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좀 확보하고자 총 4천억 원 규모의 6G 상용화 표준 그 R&D를 좀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이슈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을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말에 국제전기통신연합 6G 비전을 수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25년까지 국제산업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6G에 그 본격적으로 될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 뭐 2차 전지고 뭐 다양하게 좋기는 하지만 이제는 6G와 그 덩달아 양자 암호도 같이 좀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땡! 좋습니다. 자, 6G 통신과 양자 암호 쪽도 이제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좋은 섹터다라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솔리드 봤고요. 다음은 이성홍 차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롯데웰푸드. 롯데웰푸드? 3분기 시적 본다고 하더라도 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40% 이상 늘었죠.
그리고 근데 오히려 좀 재밌는 게 이제 당기 순이익이 영업이 806억, 당기 순이익이 713억으로 네. 작년에도 100%이랑 늘었는데 이거는 그 4억을 좀 팔았거든요. 롯데 홈쇼핑에 매각하면서 일회성 이익도 잡혔던 상황인데 뭐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뭐 순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100% 늘어났다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는 롯데 웰푸드의 어떤 좀 성공적인 어떤 실적을 이루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재밌는 게 이제 매출액은 전부 다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와 해외 쪽에서의 매출 부분은 좀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근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작년 대비해서 올랐던 걸 봤을 때는 롯데 웰푸드의 효율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이 빛을 발휘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좀 그 육증, 육가공 쪽에서의 좀 매출은 많이 좀 이 부분이 좀 줄어들었던 부분이지만 우선 롯데 웰푸드의 뭐 껌이나 스낵 그리고 이 제로 쪽에서의 이 제로 상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판매가 좀 늘어났다는 점에서 봤을 때 롯데 웰푸드도 이제 사업성에서 봤을 때는 이 제품 믹스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효율적으로 하는 노력을 앞으로 향후에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땡.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몰입하셔가지고 지금 시간을 못 보시고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소장님의 마지막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아이센스입니다. 이 아이센스는 혈당 측정기 전문 업체인데요. 특히 이제 병원용 진단 장비의 그 현장 진단 부분에서도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의료기기 쪽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좋기는 할 것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송도 2공장을 2022년 4월에 좀 착공을 해서 지난 5월에 좀 완공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연속 혈당기 측정에 따른 그 전해질 그리고 혈액 가스기 분석기까지 네. 현장 진단 제품들을 이제 앞으로 생산될 그 예정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캐파가 많이 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연계됐을 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 9월에 카카오 헬스와 그 헬스케어와 혈당 관리 시스템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있습니다. 용어가 좀 길긴 한데요. 그 케어 센스 에어를 좀 연동을 했는데 일단 그 공급 계약도 그 공급 계약 수치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연관점을 좀 카카오 헬스케어과도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기존의 아이센스에 따른 이슈는 그 카카오 헬스케어가 인수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은 사실이 아닌 걸로 좀 나왔었거든요. 하지만은 그만큼 이러한 인수설이 나왔다는 것은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9월부터 조정을 받았지만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상승을 하면은 3만 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센스까지 두 분이 일단 전반전 5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